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이 시작됩니다.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축전에서는 7년 만에 금정산을 지켜줄 새 장승도 만들어집니다.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곧 장승이 될 두 나무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제를 지냅니다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새 장승이 무탈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들은 어른들이 하는 이런 의식 행사에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접근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우리 전통 또 자연 사랑, 나무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즐거워하고. 금정산의 생명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장승 만들기 작업이 시작됩니다. 마음을 좀 경건히 하고 또 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기운이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경건하게 임하고 있습니다. 금정산 일대를 지켜주는 장승은 그동안 애군을 떨쳐버리는 금정산의 지킴이 역할을 해왔습니다. 10일이라는 제작 기간 이후에 수년 동안 낡아버린 이 헌 장승을 대체할 새로운 장승들이 바로 이곳 금정산 동문에 마련됩니다. 20일에는 옛 장승을 보내고 새 장승을 맞이하는 장승 가시리국과 대동 장승붓을 통해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됩니다. 같은 날 금정산성 동문광장에서는 옛 현자들이 해석한 생명의 의미를 돌아보는 강좌가 진행되고 27일 토요일에는 금정산을 걷는 달빛 걷기가 이뤄집니다. 부산 시민들이 가족들과 더불어서 밤에 달빛 걷기를 한다든지 와가지고 스스로가 아, 이 산이 참 귀하고 지켜야 될 것이로구나. 그걸 알고는 지킬 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느냐.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생명축전을 전개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. 인간 중심 사상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을 억압하지 말고 더불어 살자는 금정산 생명문화축전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.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.